네, 반갑습니다.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,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,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숙명복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 중에서 지금 딱 제 눈에 걸어가다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. 자,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색깔은 네, 녹색 계열인 것 같은데 네, 좀 질은 봅시다. 아직 모르겠습니다. 확인해 볼게요. 자, 찾아보시겠어요? 네, 눈치 빠른 사람은 또 자, 보셨나요?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. 확인 들어갑니다. 예, 요거죠. 자, 어디 보자. 오, 메리 굿. 질이 좋네요. 질이 좋은데 투명도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아, 투명도는 안까지는 안 되고 한 반투명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경도는 좋아 보이네요. 경도는 좋아 보이니까. 오, 색깔도 이뻐요. 이쁜 색깔입니다. 상당히 이쁜 색깔이고 경도 좋아 보여요. 그린과 보라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는 아주 희귀한 또 다이아몬드 같네요. 얘는 느낌상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좀 나오는데 나오면서도 약간 부드럽네. 얘는 약간 9.2에서 9.5 사이일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숙명복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.